공교롭다고 하죠. 저는 제 느낌이 옵니다. 거기에는 대통령 처가 땅이 즐비하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정도로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정권입니다, 여러분. 이거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장맛이 좋아졌다, 이런 얘기예요. 즉, A에서 B로 옮겼는데 장독대를 왜 옮겼느냐 그랬더니 장독대를... 나 이런 거예요. 네, 여러분, 양평 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? 모르시죠? 여러분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압승을 주시고 우리 김용진을 당선시켜 주시면 그런 문제부터 차곡차곡... 왜 이렇게 신기하냐? 그냥 막 바뀌는데 그냥? 몇 마리야 지금은? 엄마 몰라. 대박.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